노가리 까지 마.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? 노가리 까지 마. 약간 속어 같은 생각이 드는데, 사실 노가리는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이야기하죠. 보통 이제 술자리에 가면은 안주로 많이 우리 옛날에 참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노가리라는 술안주가 있는데,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노가리라는 말이 국어사전을 쫙 찾아서 봤더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? 뭐 그런 뜻이 있대요. 그러니까 말 주제와 관계없이 이말저말 하는 경우에 이제 노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. 이 노가리를 까다는요, 이 명태의 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암컷 명태 한 마리가 이 산란기에 수십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많은 새끼를 까는 것을 보고 말이 많은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. 제가 오늘 노가리 얘기를 왜 하냐면은, 참 우리는 소비자고 우리는 여자잖아요.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. 노가리라는 생선은 명태의 새끼잖아요. 그래서 그 새끼들을 말려가지고 술안주로 먹는데, 요즘 시장에서 팔고 있는 노가리는 명태 새끼가 아니래네요. 대구 새끼래요. 대구 새끼인데 앵치라고 한대요, 그 얘네들을. 근데 그 앵치는 이렇게 뭐한 10cm짜리서부터 한 20cm짜리까지 파는데, 왜 이게 노가리로 그 변했냐. 사실 이게 명태가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 생선일 정도로 우리 어렸을 적에 참 싸게 많이 먹었던 생선 중에 하나인데, 이 명태가 어느 날 그냥 품절 상태가 됐잖아요. 대체 명태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? 답은 명태의 새끼인 노가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1975년 이래 1997년까지 노가리는 명태 어획량의 68%를 차지했습니다. 1981년에는 명태 21억 2천만 마리를 잡았는데 이중 19억 5천만 마리가 노가리였대요.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명태잡이가 거의 끝이 났어요. 그래서 명태 새끼도 만날 수가 없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가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둔갑을 해가지고 앵치로 대치되게 됐대요. 근데 이 대구 새끼는, 사실 대구가 아주 멸절될 위기에 있었대네요. 그래서 대구 값이 사실 명태 값보다 굉장히 비쌌었잖아요. 근데 멸절될 위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대구를 양식하게 됐대요. 그래서 그 남해 쪽에서 그거를 양식하게 됐는데, 이 대구라는 거는 회귀 본능이 있답니다. 연어처럼, 자기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 어린 대구를 풀고, 또 수정된 알을 풀고, 그래가지고 이 생선들이 크면은 이 어디로 가냐면은 동해 쪽으로 갔다가, 어떤 건 울릉도 독도로 가고, 어떤 건 러시아 저먼 바다로 갔다가 한 4, 5년이 지난 다음에 크면은 다시 이게 돌아서 다시 남해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알을 낳는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,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치어들을 생산하고 있는데, 이 동해 쪽에 가다가 한국 어선들마저도 이 어린 앵치들을 잡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노가리 대신에 우리 술상이나 밥상에 올라오고 있답니다. 그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어민들이 있는데, 그거를 이렇게 잡는 분들, 이분들도 좀 이게 불법화돼 있대요. 대구는 30cm 이상만 잡게 돼 있는데 한 20cm짜리까지도 잡아가지고 지금. 이 대구가 멸절되면 안 되잖아요.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다 먹어 치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대구 값을 좀 싸게 먹고 싶다. 이 대구 매운탕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요. 그런 걸싼 값에 먹으려면 우리가 어린아이는 먹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서 나는 소비자로서, 또 우리가 그 부엌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
조금 뒤로 제껴놓고 다른 생선 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우먼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은 노가리까지 마였습니다.